청주를 연고지로 둔 유일한 성인 축구팀이 있습니다. 바로 K3 리그의 청주FC인데요. 올해는 기존 청주 연고지 두 팀이 단일 팀으로 통합돼 치르는 첫 시즌입니다. 두 팀이 하나가 된 만큼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정진규 기자가 이번 주말 청주 개막전을 준비 중인 청주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청주FC 선수들이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코치의 불호령에 선수들의 발놀림은 더욱 빨라집니다. 규비, 바짝 해야 돼! 늦어! K3 리그 소속인 청주FC는 올 시즌부터 청주 연고 두 팀이 하나로 통합돼 리그전에 나섭니다. 전력이 두 배가 된 셈인데 여기에 최근 수원과 광주FC 등 상위 리그에서 뛰던 선수 4명을 동시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FA컵에서 대학 강호 중앙대와 인천대를 잇따라 격파하며 32강에 오르는 등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직력 맞추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동계훈련을 통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의욕도 어느 때보다 높은데 무엇보다 바라는 건 연고지인 청주 시민들의 응원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뭐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응원을 하는 목소리에 아마 더 한 발쭉 더 뛰고 뭐 골도 한 골 더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청주FC의 올 시즌 목표는 K3 리그 우승. 청주시티FC, 청주FC 이렇게 두 팀이 통합을 해서 청주시 축구인이 하나가 된 그런 그 팀으로 거듭나서 청주FC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무료 입장인 만큼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연고팀을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